서울 홍익대학교 건물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순천 사료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발견된 명함 크기 광고물입니다. 영감이 필요하냐, 당신을 위한 액상 대마를 준비해뒀고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QR코드도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대학교는 광고물을 수거한 뒤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접속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광고물이 뿌려졌다고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런 것 같아요. 문에 뭐 끼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좀 꽂아놨어요. 절뚝이며 걷는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부축해 헬리콥터로 끌어올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부산 남구 이기대 공원에서 20대 남성이 6m 아래 갯바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목과 머리를 다친 남성은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사료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 국적 60대 남성과 태국 출신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